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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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더헤르츠라는 밴드 팀이고요. 이번에 38 프린지 페스타에 초청받게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덥고 지금 그나마 좀 저녁 시간대라서 좀 선선한데 이거 끝나고 맛있게 시원한 곳에서 저녁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원하게 곡 준비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은 저희 최신 앨범 드리밍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책한 길을 걸어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뜨거운 반응 진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길고양이였는데요.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길고양이를 이제 비유해서 한번 써봤던 노래예요. 다음 곡은 제 추억에 빠지는 노래인데요. 제 향기가 영어로 센트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센트인데 향기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 보는 노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추억의 향기 속으로 빠져봅시다.
지금 바람이 선선해져서 노래랑 저희 노래랑 지금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 소개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나호원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키보드이자 저희 밴드 리더인 김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른쪽은 아 그쪽에서 왼쪽이구나. 저희 밴드의 홍일전 혼성 밴드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 천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관리를 많이 못해서 그래도 좋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저희 여름에 딱 어울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 한번 해볼게요. 오아시스입니다. 저지를 것 같아 이유 걸음이 점점 더
이제 활동한 지 2020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한 지 2년차 그룹인데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그램 활발히 활동 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새로운 웹툰 OST로 신곡이 나와요. 그래서 검색 한번 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곡은 이제 좀 핫하게 커버곡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실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콜드플레이라는 가수의 비바라비다라는 노래 커버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아시는 분들 따라 불러주세요.
나서 실수투성이고 아직 철이 없어서 말도 잘 안 듣고 넌 너무 예뻐서 눈이 잠드시고